인간의 육체는 시속 24km 이상에서는 견딜 수 없다. 악마의 강철 기계가 오스트리아를 달리게 되면 승객의 눈코입에서 피가 나올 것이다. 터널에서는 승객들이 질식사할 것이다. 기차는 흉포한 영구차가 될 것이다. 로스차일드가의 살로몬은 영국의 조사단을 파견하고 철도 사업을 위해 기술과 금융면에서 검토시켰습니다. 철도 소문을 들은 지식층조차도 기차는 악마가 만든 강철 기계라고 생각했습니다. 철도 산업을 추진하려면 세상의 몰매를 맞을 것이 뻔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를 조용히 진행시켰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의 원동력인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 이야기인데요. 유대인의 이야기 도서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유대인은 철도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살로몬 로스차일드는 정치권의 정면 돌파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바로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철도 건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식을 1만 2천 주를 발행했습니다. 8천 주는 로스차일드 집안이 보유하고 4천 주는 선착순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를 반대하는 자들조차도 막상 로스차일드 집안이 나선다고 하니까 앞다투어 주식을 신청했습니다. 금융업자들까지도 몰려들어 응모를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4천 주 공모에 8배나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금화가 소리를 내면 욕설은 조용해진다는 로스차일드의 유훈이 딱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유대인 로스차일드는 1700년부터 무려 250년에 걸쳐서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본격적으로 세계 유대 자본으로 태동하여 그들의 자본은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어졌죠. 로스차일드 후손들은 현재 금융업을 기본으로 석유, 다이아몬드, 금, 우라늄, 레저산업, 백화점, 와인 분야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중인 1862년 7월 1일 미국 링컨 대통령은 대륙횡단 철도 건설을 위한 태평양 철도 부설령에 서명했습니다.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첫 대륙횡단 철도는 6년의 공사를 거쳐 1869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를 잇는 길이 2826km의 철도입니다. 건설 중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을 낳았지만 철도 사업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가치를 낳는 고수익 사업으로 급신장했습니다. 이는 철도 사업이 곧 돈방석에 앉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의 산업은 유대인 재벌들의 산업입니다. 제조업의 부흥과 동시에 금융자본주의가 태동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동부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큰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흔히 JP모건의 지난 170년사를 알면 미국 금융과 경제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 이외에도 철도, 철강, 통신, 영화산업 등 실물 경제에서도 패권적 지위를 행사해온 실세였습니다. 영국에서 로스차일드가와 돈독한 관계를 가진 JP모건 아버지 스펜서 모건은 피바디 은행을 경영했습니다. 그는 아들 JP모건이 보스턴, 스위스, 독일에서 학업을 마친 뒤 뉴욕으로 돌아와서 미국 금융계에서 일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자본을 대주었죠. 당시에 후천적이었던 미국의 금융시장에 영국의 선진 금융문화를 적용시켜 나가면서 금융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은 1861년 남북전쟁을 활용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이듬해 투자은행 JP모건 상사를 독자적으로 설립했습니다. 4년간의 전쟁이 끝나자 JP모건은 미국 최고의 재력가로 부상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자본주의를 주도하는 JP모건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하기 시작했습니다. 철도 산업은 50년간 무계획으로 발전의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JP모건은 200여 개나 난립하던 철도 회사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인수합병을 단행했습니다. 모건은 투자자의 의결권 위임을 받아 직접 철도회사 경영에 뛰어들었습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철도회사에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주는 출자 전환을 통해서 철도회사의 소생도 도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모건이제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1884년 월스트리트 저널을 창간한 찰스 다우가 다우존스 지수를 개발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출범할 당시에 9개의 철도회사의 주식을 포함해 11개 기업의 주가를 평균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철도주 평균 주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렇듯 미국 산업의 주축과 저력은 철도 산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유대인은 금융에 뛰어난 지식을 갖게 된 걸까요? 중세 유럽 천대받던 대부업은 유대인만이 일하도록 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자는 금기사항이었고 고리대금업자는 천대받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이자를 금하고 있었죠. 시간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꺼리고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일거리만 제공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일만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으니까요. 노예상, 가축상, 전당포, 고물상과 대부업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이 이제는 금융시장과 미국 행정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 전시내각이 구성되었습니다. 육군 장관의 모건 상사 변호사, 전시 생산국장에는 제너럴 모터스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전시내각은 마치 유대계 증권회사의 주주총회를 방불케했습니다. 또한 재무장관의 유대인 모겐서 주니어를 임명해서 11년간 나라 살림을 맡겼습니다. 유대인인 아인슈타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원자폭탄 개발을 유대인에게 맡겼습니다. 닉슨과 포드 행정부를 보겠습니다. 국무장관직을 맡았던 헨리 키신저와 CIA 국장에 이어 국부 장관에 오른 제임스 슐레친저도 유대인입니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섰어도 유대인의 중용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부시 자신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럼스벨트 국방장관 등 모든 정보망의 수장자리에 유대인이 앉은 것입니다. 2012년 기준 상원의원의 13%가 유대인입니다. 클린턴 시절 행정부 내 주요 인물의 42%가 유대계였습니다. 19년을 연준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한 유대인 앨런 그린스펀입니다. 그에 이어 2006년 연준 의장에 취임한 벤 버냉키도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티머시 가이트너는 신용위기로 휘청이는 미국 경제를 추스렸습니다. 테슬라도 유대인 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했죠. 미국에서 최고 학벌과 지식으로 무장해도 창업 이후에 성공하는 확률은 5%에 불과합니다. 창업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집단은 유대인입니다. 페이팔, 구글, 메타의 공통점은 모두 유대인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될성부른 싹을 찾아 투자를 하는데요. 혁신적인 이메일 결제 서비스 페이팔은 창업 초기 유대인인 케빈 하츠로부터 투자를 받았죠. 이렇게 해서 성공한 페이팔 마피아들이 창업하거나 투자한 기업이 바로 유튜브와 테슬라죠. 유대인은 전쟁 위기를 도약의 위기로 삼습니다. 1618년에서 1648년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 시작된 30년 전쟁은 유럽 열강들 모두가 참가한 국제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통해 주어지는 이점들을 신속하게 활용하는 데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내내 음식과 보급품을 공급하는 것이 유대인의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먼저 커뮤니티 간의 협조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군대를 찾아 유럽 각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로써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대공황과 같은 비상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위기를 위용해 돈을 버는 거죠. 이들은 대공황 이후 헐값에 기업들을 사들였습니다. JP모건 상사는 1차 대전과 1929년 대공황의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 미국 상장기업 자산 총액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키워놓았습니다. 미국은 1870년부터 불과 60년 만에 요술처럼 세계 1위의 초강대국 기반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유대인 이야기 책의 홍익희 작가는 현실감 있는 국제금융에 관해 글을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사의 주역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이야기가, 즉 국제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이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비결에 대해 역사학자들이 다섯 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정보, 인맥, 기회 활용, 단결력, 아이디어입니다. 테슬라의 3월 11일 금요일 종가 795달러입니다. 지금이 위기처럼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위기를 불을 쌓는 기회로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